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좀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위안부 할머니 뭐 기부금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떴는데, 그거에 지금 걸려 있는 분이 윤미향 씨라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위안부 할머니 뭐 돈을 샤킹했다, 뭐 이런 사건들인데, 이분 좀 사주 좀 점을 좀 봤을 때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그냥 선생님 견해로 이제 그냥 점을 봤을 때. 네. 근데 뭐 위안부 뭐 이거 말고도 걸려 있으신 건좀 많으시대. 아, 이분이요? 여러 갤레로 네네. 이제 근데 이분의 조력자, 동반자. 그러니까 혼자 잘못을 한 거는 아니고 네. 이게 옆에가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분만 비단 지금 뒤집어 쓴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조력자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라고 하는 거는 옆에 주위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사람이 총대를 맨 것뿐이에요. 아, 지금 족대를? 현재.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내려오네 만에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 그냥 시민들이. 왜냐하면 특히나 정말 예민한 위안부를 건드렸는데 지금 터뜨려 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네. 어떤 페널티가 분명히 쥐어진다. 그래서 뭐 보기에는 어디에 이제 이 사람 가족까지 이제 후들어 까는 거죠. 그래서 네. 쉽지 않아요. 이 사람 회복하기가 이번에. 회복은 안 된다. 예, 정말 어렵게 이분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러거든. 네. 여자라기 보기에는 조금 치마만 입었지 남자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좀 냉철하신 분이에요. 이분 성향 자체가 근데 이분한테 뒤에서 막 이렇게 바람을 넣으시고 조력자 역할을 하신 분이 따로 계시단 얘기야 뒤에.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덴팡 맞은 건데 이분 성향에는 그냥 혼자 맞는다 그래.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도 다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이분이 옷을 벗는다 내려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에도 좀 민감하고 지금 경기도 좀 많이 어렵고 그다음 정치적으로도 솔직히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요 사실은 이 문재인 이 정권이 조금 흔들흔들 거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많이 조용하게 넘어간다고 우리나라가 조금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업이 된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바람이 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권 싸움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화합이 되지 못하고 코로나 이 여파로 이제 정권 싸움. 여기에 관련이 돼서 이제 뒤집어서 하나씩 하나씩 터트리는 건데 이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 쓰면서 조력자들이 뒤에 있는 조력자들이 아마 더 힘이 있으신 분이야. 동반자들이 그러니까 이분을 앞에 딱 내세운 거고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든 거를 엄고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네. 그렇지만 불명한 것은 옷을 지금 그, 나랏밥을 먹는 그 옷이 지금 벗겨지는 게 자꾸 보여. 그냥 벗겨만 지나요? 벗겨지기도 하고 또 이제 검찰 네. 조사도 이제 받으시겠죠. 이제 극한으로 가면 이분이 총대를 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조력자나 동반자라 그러거든. 이 사람들 거를 건들지 더큰 거를 터트리지 이게 이 사람한테 관련돼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를 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검찰에도 넘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도 털거 아니야. 이 사람 네. 관련돼서 그걸 털어서 다른 게또 엉거지면 또 구속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보여줘요? 되겠죠. 왜냐하면 이 위안부는요, 굉장히 민감한 거야.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외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아픔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러시는데. 그 넋과 혼도 있잖아. 그 할머니들의. 한스러움도 있고.
이거를 국가적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그래. 그리고 이분도 지금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으시고 덮으려고만 하지는 않으신다 그래. 언론에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뭐 그 전에 막 조국이나 막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이 한 분은 쉽지 않은 단체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건든 거지, 거기를. 할머니들 이 단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건들면. 근데 이게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가 막 일어나면서 쉽지는 않을 거라 그래, 이분이. 내려오는 거는 분명히 보이세요. 이 옷을 벗는 거. 이렇게 옷을 벗으신다 그러지? 네. 그거는 본인 스스로 갖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지금 많으시다 그래. 어렵게 올라왔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신 행동들이나 이거를 보면은 최악의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좀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러셔요. 왜냐면 옛날에도 둘러보면은 위안부를 건드려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묵힌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너진 네. 연예인들이. 네. 그래서 이분 다시 올라차오르기 힘드시다. 그래서 최악의 사건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창피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네.